온 국민과 함께 성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더구나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홉 명의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저는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아픔이 지워지지도 않고 늘 가슴에 남아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제 삶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국가 건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